이렇게 하시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수능 당일에도 걱정이 없을 겁니다. 건강하랑 강남포슛 박용환 원장입니다. 시험 공부 참 어렵죠?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때 아마 집중력 때문에 다들 고민이실 겁니다. 이 집중력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제가 원래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수능 공부를 6개월 만에 바닥 점수에서 거의 1등급까지 올려가지고 한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집중력인데요. 집중력은 몰입을 쫙 해가지고 내 몸에서 있는 모든 기운들이 시험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온 정신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집중력은 몇 초 정도인지 아시나요? 보통 15초 정도마다 한 번씩 딴 생각을 하고 온답니다. 옛날에 TV 같은 경우에는 광고 한 편이 15초 정도로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집중도가 15초 만에 끝나버리니까 광고 한 편을 딱 집중해서 보고 나면 다음 광고를 이어져야 집중도가 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강의를 하거나 TV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15초마다 한 번씩 웃음의 포인트든 집중의 포인트든 감정이 변화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넣어줘야 계속해서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래서 15초 단위로 촘촘하게 뭔가를 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집중력이 가장 높은 분들도 15초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한 문단의 집중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15분이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연 프로그램 중에 15분 단위로 끊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15분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보통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요. 50분 동안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15초 정도만에 한 번씩 내가 딴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 15분 정도는 뭔가 하나에 몰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걱정이 좀 덜해질 거고요. 15분마다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과목을 공부하거나 할 때 다른 과목을 잠깐 집어넣거나, 어려운 걸 했을 때 15분 정도 동안 집중했다면 약 한 5분 정도나 한 3분 정도의 쉬움을 집어넣어가지고 집중도를 반복해주는 것이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집중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명상이라고 부르죠. 명상을 하게 되면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아마 집중 안 되시는 분들은 15분이 뭐예요, 5분도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제가 어릴 때부터 명상하는 거를 습관화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만에 그 수능 점수까지 이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이 명상을 하는 게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기법을 요구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호흡만 일정하게 해주시기만 해도 명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뇌파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은 호흡을 일정하게만 해줘도 됩니다. 명상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있으면 호흡이 어떻게 되죠? 거칠어지죠. 반대로 호흡을 일정하게만 하면 감정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기를 4번, 천천히 들이쉬기를 4번,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왔다 갔다 들숨 날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평소에 우리가 호흡할 때는 어디로 하냐면 흉곽호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하고 가슴이 이렇게 막 커지거나 여기가 들숨 날숨 하는 게 크다면 흉곽호흡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평소에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을 조금 더 낮춰서 배가 살짝 나온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려면 어깨가 고정이 돼서 편안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깨가 긴장이 돼 있으면 할 때 여기가 숨이 이렇게 가득 차죠. 어깨를 낮추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면 횡격막이 조금 내려가면서 배가 볼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가고 들이쉬면서 배가 쑥 나오고, 이것을 일정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자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잘 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호흡을 일정하게 하는 것은 평소에 집중도를 높이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능뿐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할 때 혹은 뭐 다른 어떤 걸 할 때라도 그 다음날 낮의 집중도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전에 이 호흡법들을 충분하게 하시고, 잠을 조금 더 깊이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날숨을 1-20%라도 조금 더 길게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5분 단위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명상을 하는데, 세 번째, 이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일정하게 해주면 명상이 잘 된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머리와 목 부분 그리고 어깨 부분에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니까 평소에 목을 스트레칭한다든지 혹은 어깨 돌리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훨씬 더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아까 말씀드린 15분 단위의 집중도를 높일 때 이런 스트레칭을 조금씩 약 30초 정도만 끼워 넣어도 굉장히 그 효율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지압 부분, 혈자리를 눌러주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그냥 머리 위쪽에 정수리 부분을 툭툭툭툭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백회라고 해서 우리 온몸의 혈자리들이 머리 끝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백회 부분을 툭툭 두드려주면 머리가 맑게 깨어나가지고 집중력을 높이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중도를 오래 할 때 보면 여기가 그렇게 많이 굳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태양이란 혈자리, 측두근이라 부르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거나 머리 뒤쪽이 또 많이 뭉쳐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보면 다 이렇게 숙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굳게 됩니다. 그래서 풍지, 풍부라는 이 주변, 머리의 딱딱한 부분과 목의 말랑한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들에 충분히 풀어주게 되면 훨씬 더 혈액순환이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중도를 높여주는 영양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비타민 B군을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비타민 4로 불리는 콜린 성분은 성인의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비타민 B18인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좋아지게 해줘가지고 특히 세로토닌 분비를 좋아지게 해서 잠의 숙련도를 높여주게 해주고요. 비타민 B군 전체는 몸의 활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머리의 집중도뿐만 아니라 낮에 먹어서 몸 전체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마 집중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보시면 훨씬 더 그 효율이 증폭됩니다. 남은 기간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집중도 높여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